불청객의 정체 바로 때까마귀. 이름 그대로 때를 이뤄 다니며 월동하는 철새 중 하나예요. 낮에는 먹이채집, 밤에는 따뜻하고 안전한 도심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특징. 영 엉망인 화장실 에티켓 때문에 수원 시민들 민원 속출했어요. 때까마귀 공습경보 발령된 겨울철에는 야외 주차 절대 금물. 오후 6시 22분, 때까마귀와의 전쟁 앞둔 시각. 퇴근 시간이 지났지만 비장하게 출동 준비하는 두 사람 발견. 바로 수원시 때까마귀 대응 기동반이다. 아니, 지금 공무원분들 퇴근 시간인데 무슨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네, 관내 때까마귀가 이렇게 출현이 돼가지고 퇴치하러 나가는 중입니다. 때까마귀가 도시를 찾는 시간에 맞춰 기동반 출동! 2016년 겨울 이후 매년 수원 곳곳에 때까마귀가 출몰하는 상황. 때까마귀 이동 경로 빅데이터와 5년간 쌓인 노하우를 기반으로 순찰에 나선다. 주로 눈여겨보는 포인트 같은 데가 있을까요? 네, 일단 전기줄이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이 좀 이렇게 양옆에 서 있는 부분들이 까마귀가 잘 앉더라고요. 도심 속 높은 빌딩은 따뜻한 숲, 전기줄은 포근한 쉼터인 셈. 여기 아침에 여기가 새까맣게 있었어요, 여기. 주요 출몰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전기줄이 쳐질 정도로 앉았더라고. 아, 저기 지금 보이는 거예요? 네,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항상 같은 자리에 오진 않다. 이동이 자유로운 조류 특성상 경로를 예측하기 힘들어 수원시 전역을 돌며 때까마귀를 찾아내야 한다. 출몰지 인근 구석구석 좁은 골목까지 순찰하던 그때, 오, 저 방금 까마귀 본 것 같아요. 여기 쫙 앞에 앉아있죠? 우와, 많이 있어? 네. 진짜 많아요. 때까마귀 때로 등장했어요. 우와, 네, 이쪽으로 쫙 있네. 저 날아 들어오고 시작하네. 이미 궁둥이 붙이고 앉은 때까마귀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녀석들. 한눈에 봐도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두 분이 처리한다고요? 근데 까마귀 어떻게 퇴치한다는 거예요? 아, 지금 이제 레이저 퇴치기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보기는 조그마도 굉장히 성능이 좋아가지고 작은 고추가 맵다. 레이저 퇴치기와 때까마귀와의 대결. 언빌리버블. 레이저 닿자마자 사방팔방 흩어지는 때까마귀. 다시 봐도 놀라운 반응 속도. 순식간에 전기줄이 정리됐다. 가시광선 중 녹색빛에 초스피드 반응 보이는 조류 습성 이용한 과학적 퇴치법이에요. 와. 와. 아니, 근데 이거 다음 승이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쫓으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있다가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애들이. 계속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제 여기 있을 수는 없고 계속적으로 지역 순찰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시민들께서 좀 불편하시는 부분은 이걸로 쫓아내고 있습니다. 서수원과 동수원 두 개의 권역으로 나눠 이루어지는 반복적인 퇴치 작업. 특히 주택가는 민원이 많아 반드시 퇴치해야만 한다. 저 하늘 보세요, 저기. 저기죠, 엄청나잖아요, 저기. 우와. 하늘을 새까맣게 물들인 때까마귀. 퇴치하겠습니다. 놀란 듯 달아나는 까마귀들. 레이저 퇴치가 반복되자 기존 수백 마리였던 때까마귀 무리가 수십 마리로 축소된 대신 활동 범위가 더 넓어졌다고 한다. 수원시는 5년째 쫓고 쫓기는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한다. 때까마귀가 어마어마하게 오나 보네요. 평균 적게는 5천 마리, 많게는 한 만 마리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크게 뭉쳐 대로변에 있던 때까마귀들이 쪼개져 골목, 주택가 가까이 침투한 상황. 거리에 심각한 오염을 막고 시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철벽 수비가 이어지고 있다. 네? 어디가? 저쪽 위에. 우와. 역대급 사이즈.
까마귀들 단잠 깨울 준비 완료! 그런데 레이저 대신 휴대전화를 꺼냈다? 네, 이 앱을 하면 500원을 줍니다. 이렇게 참여하기. 아, 너 500원 줘요? 네. 한 마리에 500원이에요? 아니, 한 장. 한 장에 500원? 네, 한 장소? 네. 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때까마귀의 그 개체수 모니터링이나 자주 산수 출몰하는 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3월 31일까지 많은 참여 부탁해요. 오전 6시 17분 한입 고개도 안 된 깜깜한 시각. 아니 사장님, 이런 아침에 이거 뭐 하러 오신 거예요? 예, 까마귀도 쫓고 까마귀 분변 청소하러 나왔습니다. 이렇게 일찍이요? 예. 동장군 기승물인 촬영 당일. 영하의 날씨에 딱딱하게 얼고 굳어버린 배설물들. 테러 대상은 도로뿐만이 아니다. 예, 맞으신 것 같으세요? 예, 많이 맞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얼굴에도 맞고 눈에도 들어갈 때도 있고. 눈에요? 예. 맨 처음에는 혼났죠. 근데 이제 좀 요령이 생겨서 쫓은 다음에 청소를 하고 있죠. 일단 오염시키는 대상을 먼저 깨우는 것이 급선무. 때까마귀 친구들, 이제 일어날 시간이라고. 응? 강력한 알람 시계에 울리기 시작하면 화들짝 놀라 달아나는 까마귀. 레이저 등살에 밀린 때까마귀들 기상 완료. 까마귀들 퇴장 후 본격적인 청소가 시작된다. 보도블록 표면 살살 긁어낸 후 떨어진 배설물 덩어리 깨끗이 쓸면 1차 청소 끝! 아침에 청소하면서 제일 힘든 일이 뭐예요? 주운 게 제일 크고요. 네. 나머지는 이게 이제 분변 덩어리는 그래도 이렇게 닦이는데 네. 나머지 자국이 이제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청소를 해도 네. 큰 효과가 없으니까 네. 그게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매일 오전 쓸고 닦아도 큰 효과가 없다?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확인 들어갑니다. 하얀 물감을 뿌려놓은 듯 곳곳에 흩뿌려진 배설물 자국. 시도 때도 장소 구분도 없이 배출한 탓에 거리의 모든 물체가 배설물 테러를 당했다. 남아있는 흔적과 악취를 날리기 위해 16톤 고압 세척기 등장. 남아있는 얼룩까지 모두 날려드립니다. 물 정도로 안 하면 나가지를 않으니까요. 이 고압으로만 쌓여 나가고 있어요. 아, 이 속도로 이렇게 깜깜할 거예요? 아, 예, 예. 딱 얼어붙고 이 돌에 스며들어가지고 뒷자리로 들어서 나가지를 않습니다. 아, 물줄기에 닿는 곳마다 새것처럼 재탄생하는 보도블록. 일주일에 한 번 따뜻한 날 골라 고압 세척기를 가동한다. 그런데 말입니다. 때까마귀는 왜 수원으로 오는 걸까요? 우리는 그것이 알고 싶었습니다. 때까마귀의 습성을 잘 아는 남궁대식 조류 전문가. 때까마귀 그렇게 많이 날아다니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많죠. 네. 이 지역이 개발되기 이전에는 이 지역이란 농토 야산이었다는 얘기죠. 예, 예. 그러니까 까마귀 떼들이 여기 와서 예. 매년 반복적으로 예. 겨울을 나던 장소라는 얘기죠. 예, 예. 이 지역이 그 개발되기 전에 여기서 다 활동, 그 먹이 활동이 다 됐었는데 예, 예. 지금은 개발되다 보니까 잠자리는 용이하지만 먹이 활동이 안 되니까 가면은 여기 와서 천적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자기 잠을 자고 네. 또 새벽에 이 인근 지역에 나와서 낮에는 먹이 활동을 하고. 겨울 되면 상대적으로 따뜻하고 먹을 것 많은 한국 전역으로 이동하는 때까마귀. 먹이 있고 공격 피할 수 있는 곳에 정착해요. 많아도 너무 많은 때까마귀, 문제는 없는 걸까요? 까마귀가 원래 이거 뭐 저 썩은 음식 같은 거 그런 거를 좋아하잖아요. 네. 병균 같은 거를 네. 가지고 올까봐 좀. 병균 같은 거 어떤 거? 뭐 조류 인플루엔자 이런 거? 조류 독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근처에는 뭐 조류 키우는 데가 없으니까 걱정되는데 양계장이나 뭐 그런 데는 좀 위험하죠. 철새인 때까마귀가 전염병을 옮기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는 시민들. 조류 AI나 이런 거 좀 약간 신경 쓸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검사는 또 하나요?
네, 저희가 이제 그분이 가장 걱정돼가지고 매년 AI 조류독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도 했는데 네, 다행히 음성으로 나가지고 AI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00년대 초부터 남쪽인 울산을 찾는 수만 마리의 떼까마귀들. 불청객이었던 떼까마귀를 손님으로 받아들이기까지 많은 이들의 노력이 있었다. 생태적으로 건강한 도시라는 증거가 되기도 하는 떼까마귀. 사람과 함께 공생하는 길을 모색할 때이다.